요 녀석, 자, 그래서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고, 요렇게 관로를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인사하라 그랬고, 어떤 문법에 대해서 인사하라고요?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치되지 않은 문장 을또 살펴보면서 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부정어의 도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벗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뒤집는 벗이 아니고요. 벗 뒤에 뭐가 생겼댔다? also가 생겼댔죠. 그래서 병렬 구조라는 문법. 여기에는 지금 이 문장, 지금 분석하고 있는 문장, 엔터까지 한 문장이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법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고, 첫 번째, 부정어의 도치. 그 다음에 병렬 구조, not only A, but also B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t에 대해서도 살펴볼 만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which나, that, which,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이게 무슨 격입니까? 격을 분석해보면, 오케이. 집에서 좀 해와라, 이놈 새끼야. 무슨 격이에요, 이거? 목적격이죠? 생략. 그래서 that 자리는 다른 선택지, which, 생략. 안녕하세요. 뭐 it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it allowed us to live and walk in big buildings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장의 5-3에 a가 사용돼요. allow a to do가 사용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nearly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만한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이다? 거의로서 같은 말은 almost nothing, nearly nothing. near하고 nearly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고 거의란 뜻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nothing하고 we 사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고요. which나 that 생략인데, 여기는 선행사가 nothing이기 때문에 가급적 that을 쓰지 which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이 보이고요. 목적격이라서 생략했고요. 오케이. 관계사절은 위에서 시작해서 today에서 끝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if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만난 첫 번째 뜻,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이고요. 조건절이 아니군요. 가정법 문법이네요. 여기에 if하고 요렇게 붙여서 분석해보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의 문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석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답게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뭐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일단은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겠다? It not only turned night into day. It not only turned night into day, but also it allowed us to live and walk in big buildings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이런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it not only turned, but also be.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it
didn't only turned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신다면 그거 아닙니다. It not only turned 이렇게 되고요. 부정어의 도치 not only가 도치되고 있습니다. 부정어의 도치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동사 부분에 있는 녀석이 did가 딸려나간 그래서 not only did it turn 이런 식으로 도치되고 있다는 거.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에 부정어의 도치 내가 부정어의 도치 파트 그래머타파에서 할때 이거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어순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보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딸려나가서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 이런 식으로 도치된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끊어읽기와 통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며. 자, 그리고 30번부터 지금 어디까지 같은 유형으로 우리가 볼수 있냐면요. 31번, 32, 33, 34까지, 34번까지 같은 유형의 문장. 전부 다 빈칸 채우기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빼고는 전부 다 빈칸 채우기 유형이죠. 빈칸 채우기 유형은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편이고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빈칸 채우기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빈칸 채우기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빈칸을 사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비슷한 능력,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밑줄 친 부분에 있는 어떤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전체 글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thesaurus라고 하는 방법으로 어휘를 공부해야 된다 했어. thesaurus가 뭐지? 유의어, 반의어 학습. 비슷한 말을 가진 것들 어떤 단어를 쳐다보면 아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진 게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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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은 뭐였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뜻의 단어들 정리하고 반대말인 또이 반대말이 존재한다면 반대말이 무엇인지 반드시 학습해 주시는 방법으로 어휘의 지평을 넓혀야만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뭐쭉 해서 when it drops가 보이겠죠? when 여기 얘가 주인공이고요. 얘는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 when it drops greatly 그래서 뭔가 필수적인 거 반드시 있어야 될거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생필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됐습니까? 뭔가 꼭 있어야 하는 건 뭔가 something fundamental의 price가 drops greatly 하게 된다면 the whole world can change. 전 세계가 뭐할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됐습니까? 꼭 있어야 할 뭔가의 구입 비용이 코스트가 떨어지게 되면 drops greatly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바뀔 수 있게 된다. 금값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 됐습니까? 금값이 뭐 지금은 그람당 뭐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뭐 10원, 2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뭐 이러면 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죠. 갑자기 금 본위제로 하던 경제 기반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쉽게 뭐쌀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밥 먹을 거뭐그 우리 보면은 뭐 가끔씩 뭐쌀살 돈도 없어서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관해서 그런 사람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은 뭐야? Consider light. 조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조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You may be reading 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Chances are that 완벽한 문장은 얘를 빼고 여기다가 조동사 may를 넣은 거하고 같은 의미다. You may be reading this sentence. 넌 아마도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다.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 인공 조명 밑에서 자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Artificial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같은 말은 man-made 같은 것들 있고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 조명 어떤 종류의 인공 조명 밑에서 이 문장을 읽고 이게 다 인공 조명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하냐, moreover가 붙었습니다. moreover. 됐습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추가하는 거죠. 아, 빛을 한번 생각해, 조명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문장을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밑에서 읽고 있는 중일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사용했잖아, 요런 식으로. 여기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Moreover, chances are you never thought. 이거 하고 같은 거죠. Probably, perhaps. 이런 것들. 같은 말. Maybe. 이런 같은 말들. 추측의 부사들입니다. Probably, perhaps, maybe.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그래서 그 게다가 여러분은 아마도 절대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뭘 사용하는 거?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독서를 위해서 인공조명 사용하는 것이 was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굳이 불을 켜고 이 글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뭐 해본 적이 없을 거다.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들은 너무 조명 불 켜는 게 자연스러워. 당연히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불을 켜줘.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껌껌한 데서 깜깜한 거 싫어요.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불 켜줘. 그리고 뭐 여러분들 책을 읽는데 뭐 아니면 지금 뭐 수업하기 위해 수업하는데 지금 불 다 꺼버린다 그러면 깜깜해서 수업 선생님 안 보여요. 당연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 지금 여기까지 읽고 어떤 냄새를 맡아야 되냐, 인공조명 앞에서 첫 문장에서 뭔가 something fundamental의 price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consider light, 빛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얘기가 얘하고 지금 얘하고 동급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something fundamental의 예로서 뭘 들고 있다, 조명을 예를 들고 있고, 조명의 가격이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조명 가격이 불을 켜는데 드는 비용이 떨어져서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이쯤에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 인공조명을 독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도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1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얘가 어울리는지. 그 다음에 여기 so that 구문이라 했죠. 그래서 so that 구문답게 해석하면 light is so cheap. 그래서 조명이 매우 싸다. 가격이 싸다. 그래서 you use it. 여러분들은 조명을 사용한다. without thinking. 뭐 없이, 생각 없이. 뭐에 대한 생각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st겠죠. 그렇죠?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st. 뭐를 생각하지 않고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어떻게 그 cost란 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cheap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싸다란 얘기. 됐습니까? 가격 걱정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cost. 그다음 it은 light 대신 왔다라는 거 분석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엔 not only a but also B의 but이 아니고 그야말로 but입니다. 그러나 대조하기 위해서 however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자, but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값이 싸다 그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값이 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현재 시제로. 이게 현재 가격이 매우 싸다는 얘기죠. but 해놓고 in the early 1800s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겠구나, but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은 계속해서 light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light would have a cost.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 부분 언제에 대한 얘기, 언제에 대한 추측하고 있다. 과거에, 여기에 would는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서 may나 might하고 같은 추측의 조동사로서 왔습니다. may have cost, might have cost, would have cost.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800년대 초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확실한 건 아니고 이랬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텐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가 왔으니까 여기에 코스트는 1, 2, 3, 4, 5 중에 4라 그랬고요. 코스트 A, B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의 비용이 들게 만들다 이런 뜻에 사용되는 코스트. 코스트가 명사로서 비용, 동사로서 사형식 동사가 가능한 녀석이고요. A에게 B의 돈을 요구하다 라는 의미로서 동사 수여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light would have cost you 조명이 비용이 들었었을 텐데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몇 배? 400배 그 다음에 what은 그때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times of price that you are paying 이라 했어 그래서 400배의 뭐 times of cost든지 뭐 times of price 이런 것이 여기 the price which, the cost which 같은 것을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400 times cost 또는 뭐 400 times price 하면 400배의 비용, 400배의 가격이란 뜻이고요. 이 안에 cost나 which가 들어있는 관계대명사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400배의 비용, 비용은 비용인데 어떤 비용?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양의 빛을 위해서 내고 있는 지불하고 있는 것의 400배 되는 비용이 여러분들한테 들었었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자 조동사의 PP는 우리가 어떤 문법과 같이 배웠냐 가정법 과거 완료랑 함께 사용됐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내가 이 문법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를 해석을 통해서 티를 내라 그랬고 그때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ould have cost의 형태로 생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글은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냐? 그 가격이라면 이란 얘기죠. 이것도 마치 절은 아니지만 효과는 가정법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at that price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if you 또는 뭐 if light cost you 400 times 의 뜻입니다. 지금 가정법 과거로서 됐습니까? 자,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 흔적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얘가 가정법 과거 같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 w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치 어떤 문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가정법 과거 문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0배의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근데 현재 그 가격이라면 400배 더 내야 되는 가격이라면 you would notice the cost and you would think 그래서 이번에는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동사들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치? 준비라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졸리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거다 눈치챌 거다 그 비용을 눈치챌 거란 얘기는 아이고 이만큼이나 내야 되는구나 라고 부담을 느낄 거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you'd think twice 하네요.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될 거다? 재고하게 될 거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걸 다시 생각한 걸 재고한다 그러죠. 재고 됐습니까? 재고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그래서 독서하기 위해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텐데 될 것이다. 뭐 가정법 과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비용을 눈치챈다라는 얘기는 비용의 부담을 느낀다라는 얘기니까 노티스가 오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됐습니까? 만약 여기에 ignore가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You would ignore the cost 하면 비용을 무시할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용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increase in price of light lit up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가
가격의 증가죠. 가격의 증가. 뭐의 가격의 증가? 빛의 가격의 증가가 lit up the world.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가 틀렸죠. 됐습니까? 가격의 증가가 lit up the world 했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ncrease 대신에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decrease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The decrease in price of light lit up the world 해야지 조명 가격의 감소가 lit up the world 했다. 세상을 환하게 해주었다가 어울리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반대말이 답 와야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계속해서 라이트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light라고 볼 수도 있고요. artificial light가 not only turn not only did artificial light turn night into day. 그래서 인공조명이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까지 했다? artificial light가 allowed 가능하게 해줬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일하는 것을 to live and walk 어디에서? in big buildings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이번에 artificial light could not enter면 이건 틀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공조명이 우리가 살고 일하게 해줬는데 커다란 건물,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자연 조명이 들어올 수 없는 큰 건물 안에서 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Allowed us to live and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내 자연광이 자연광이라 하면 되겠네요.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큰 건물.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사절을 여기서 시작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그 모든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여기 부정주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possible이 들어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nearly everything으로 바뀌면 그때는 여기에 impossible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nearly everything we have today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근데 여기는 everything이 아니고 everything의 반대말이 와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impossible이 아니고 possible이 와야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거의 그 모든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부정주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죠. possible이 들어있지만 불가능할 거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거의 그 어떤 것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we have today and nearly nothing almost nothing would be possible. 자, 어떤 조건이라면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니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문법이 보이냐 하면 복합 가정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 가정법 어느 부분을 보고 얘기하냐. 여기는 w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그쵸? 근데 if 뒷부분은 뭐가 보입니까? had not dropped가 보이죠. 그래서 주절 부분은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절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복합 가정법이죠. 과거에 뭐의 뭐가 뭐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과거에 인공조명의 가격이 뭐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0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복합가정법이란 문법이 보이기 때문에 복합가정법이란 얘기 선생님이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would have been possible이 왜 아닌고 would be possible 왜 되어 있는지 됐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관계사절 안에도 보면 무슨 시제 보입니까? 현재 시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과거에 인공조명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려니까 head pp가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복합가정법 문법이 보이고 있는 그런. 오케이. 그래서 어휘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애들 살펴보겠습니다. fundamental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연달아서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까? 크리티컬 이런 것도 떠올라야 되겠죠? Something critical. 또 basic.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Fundamental. 키, basic, essential. 그 다음에 뭐 principle 이것도 중요하고요. principle 같은 경우에는 principle 이건 뭐예요? principle 이건 원리란 뜻이죠. 헷갈리기 쉬운 단어. 그리고 principle은 다른 뜻도 있는데 이런 뜻 말고 교장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크루셜 같은 것도 알아두시라 했고요. 크루셜. 크루셜도 뜻이 약간씩 다 비슷한데 다른 뜻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였는데 크루셜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마찬가지 크리티컬도 같은 말입니다. 크리티컬도 펀더멘탈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러한 뜻도 있기 때문에 글 속에서 비판하는, 비난하는 이란 뜻인지 아니면 중요한 이란 뜻인지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조금씩 다른 뜻 중에서 이게 뭐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는 이란 뜻인지 이거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 같은 단어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ress over can change consider light chances are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가면 man-made 알아두시고요. 이 artificial이 인공적인 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man-made고요. artificial이 거짓의 꾸며낸 이란 뜻일 때는 false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natural이고요. 그 다음에 꾸며낸 거짓된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true고요. 오케이.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Probably, perhaps, maybe.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거 있다 했습니다. Be worth doing 인데 이 it이 뭐 되시고 왔냐 was worth using artificial light. 이거 using artificial light를 is로 잡아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서 be worth doing을 만족시키고 있는 구조고요. So that 구문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뭐 would have cost의 형태 cost가 사형식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누구누구에게 얼마얼마의 요금을 요구하다. 그 다음에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 그 다음에 the same quantity of light. quantity, quality 얘기한 적 있습니다. quantity 양. 같은 말 amount. quality 질. 그 다음에 notice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수요, 이게 지각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3의 C를 notice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ight의 3단면이 light, lit, lit 이라는 거. 지금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과거 시제. 그래서 조명 가격의 하락이 lit up the world,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다. 인공조명이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커다란 건물 안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기에서 allowed 같은 경우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알아두면 좋겠네요. 시제까지 맞추면 enabled us to live죠. enabled us to live. enabl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nearly하고 almost, nearly하고 near는 아무 관계 없고, 그 다음에 almost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같은 유형이라 했고요. 아까는 반대말 생각해놓으면 되는 거고, 이번엔 그냥, 자, 요령은 얘들의 뜻을 써두는 게 먼저 낫겠죠. Okay, silent, 고요한. 형용사, calm, 뭐 quiet 이런 거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natural, 뭐 natural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온 천연의 이런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또는 가공되지 않은 이런 뜻도 있고요. natural도 약간씩 다른 뜻 중에 구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solated 무슨 뜻입니까? 고립된, 됐습니까? isolated. 그 다음에 dynamic, 역동적인, 뭐 changing dramatically 말이죠.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그 다음에 predictable은 예측 가능한, 반대말은 unpredictable, 예측 불가한 이겠죠. 동사형은 predict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 속에 이렇게 생긴 거이 들어 있으면 이게 스피크의 뜻입니다. 스피크. 그리고 PRE는 미리란 뜻이죠. 미리. 미리 말한다. 예언하다. 뜻이겠죠. 접두어 프리가 붙어 있으면 뭐 미리 뭐뭐뭐 하는 거 prepare 이런 것들. 준비하다 이런 것들. 프리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두어 같은 것들 뭐가 붙었을 때 주로 어떤 뜻이 되더라는 걸 알아두는 건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야 어휘 관련한 거 중에서 접두어 편 이런 거 있어. 고등 뭐 능률 복화 이런 거 보면 접두어 편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거 꼭 사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쭉 써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 들어있는 거 한번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보는 것도 요령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땡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한번 쭉 보셔야 되겠습니다.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by ensuring that our animal's environment is blah blah.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and always in the same place.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뭐 미리 뭐좀뭐 형광펜 한번 칠해보면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a sense of 어떤 것이라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available 이라든지 요런 것들 됐습니까? A sense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감 됐습니까? 뭐뭐 어떤 것에 대한 느낌 이런 거. 컨트롤은 뭡니까? 조절이죠. 조절. 동사 조절하다. 그러니까 조절감이래. 조절감? 조절감? 조절감이 뭔 소릴까?
그 다음에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 썼는데 insure의 뜻은 뭡니까? 보장해주다죠. 됐습니까? 보장해주다. insure 중요한 단어니까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뭐 함으로써 보장해줌으로써 that 해놓고 뒤에는 보니까 완벽한 문장이 왔습니다. 겉만 드는 대시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생략 가능한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동물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장해줌으로써 뭐 조용하다, 뭐 그다음에 뭐였더라, 뭐 고립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고립되어 있는 걸 확실히 해줌으로써 뭐 우리가 줄수 있는데 뭐 조절감을 줄수 있답니다. 자, 그래놓고 이게 이제 이 부분.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독해를 많이 해보고 좀 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 땡땡 뒷부분 때문에 답의 범위를 많이 좁힐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 땡땡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할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부가 설명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땡땡 앞부분을 내가 해석에 실패했더라도 땡땡 뒷부분, 콜론 뒷부분을 잘 해석하면 앞부분에 말이 좀 어려울까 봐글 쓰는 사람이 좀더 쉽게 풀이해 놓은 부분이 부가 설명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장해줌으로 하면 우리들의 동물들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걸 보장해줌으로써 조절감을 줄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조절감을 줄수 있다라는 게 조절감을 주면 이런 걸것 같네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죠. 그쵸? 해석하면 뭔 뜻이냐면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and always in the same place. 여기 생략이죠? and 뒤에 생략된 말은 and there is water always in the same place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갑자기. 물. available의 뜻은 이용 가능한, 여기 마실 수 있는 이겠죠. 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용 가능한 물이 있고, 그리고 이용 가능한 물이 항상 같은 장소에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이용 가능한 물이 있고, 항상 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게, 뭐, 조용한 건가, 아니면 뭐, 예측 가능한 건가, 아니면 고립, 되어 있는 건가? 또뭐 있었더라 아까 밑에? 뭐 있었어? 나머지? 또뭐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 아니면 뭐 천연인가? 뭐또 빠진 거 있나? 뭐 역동적인 건가? 여기서 바로 역동적인 거 X죠. 역동적인 건 변화가 심한 거잖아. 다이나믹. 답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땡땡 덕분에 우리가 범위를 좁힐 수 있다라면 어떻게 범위를 좁힐 수 있느냐? 요거라든지 뭐요 정도, 2번 아니면 5번 정도. 이게 뭐 고립되어 있는 자기 혼자 있는 거? 이게 뭐 물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거랑 고립되어 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됐습니까? 조용한 거하고 조용한 거라 하고면은 뭐 뒤에 뭐 there is no noise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항상 이용한 뭐 마실 수 있는 물이 항상 같은 곳에 있다라는 거하고 조용한 거하고 뭐 물소리가 물 담아 놓으면 뭐 물이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2번 아니면 5번 정도. 선생님 2번은 왜 돼요? natural의 뜻이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 속에 있을 때 애들이 동물들이 항상 이용한 그런 가능한 물이 자연 속에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 야생 상태일 때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도 가능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즘 경향하고는 좀 달라. 요즘 경향은 이 선택지를 좀 어려운 것들 헷갈리기 쉬운 것들 했는데 지금 좀이 선택지를 뜻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죠,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하지만 뜻만 안다면 범위를 확실하게 좁힐 수가 있습니다. 형광펜칠해 보도록 합시다. Oka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providing good care is 얘가 주어기 때문이죠. Making sure
that an animal's needs are being met. 어우, 중요한 거 나왔네요. 뭐 요런 부분이라든지 이 녀석의 의미가 뭐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선생님이 이제 야 니들 고등학생이니까 제발 미세 뜻을 그 뜻으로만 알아두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뜻이네요. 그 다음에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아이고 밑에 답 고름 되겠다. 됐습니까? 전문장 읽고 나니까. 자 근데 뭐 하여튼 답 고르고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중간에 어딘가 however 같은 게 나오면 또 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consistently 라든지 predictably 이런 것도 단어들 알아둬야 되는 거고 뭐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어. 문법적으로 요 부분 빼고는 크게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됐습니까? 요 부분 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그 다음 like humans animals need a sense of control. 자 여기에서 벌써 이 말을 하고 있어. 이거 sense of control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저기에 문제가 들어있는 문장에도 들어있었고 근데 이 부분을 딱 봤더니 a sense of control은 뭔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왜냐하면 like humans animals need라며 꼭 있어야 된다네. 됐습니까? A sense of control이 꼭 있어야 된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need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거란 말이죠. essential하단 말이죠. necessary하단 말이죠. fundamental한 거란 말이죠. 뭐가 fundamental하다? A sense of control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so가 나왔어. so 앞에 게 원인이야. An animal who may get enough food but doesn't know when the food will appear and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까지가 여기서 끝난 거고 may experience distress. experience distress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죠. distress가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같은 뜻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experience distress는 안 좋은 거니까 앞에 뭘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동물입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동물입니까? 안 좋은 일을 겪은 동물이니 그러니까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으로 하면 An animal may experience distres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계사절로서 animal을 꾸며주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consistently, consistent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we can provide 이 문장 우리가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가 있는지 보면 there is always food. 뭐 지금 아까 water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뭐 얘기하고 있다? food 나왔으니까 그 아까 콜론 다음에 됐습니까? 땡땡에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 됐습니까? 땡땡 앞부분을 못 알아들었을까봐 지금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and always in the same place에 이어지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는 water 지금은 누구? food. There is always food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and after our evening walk.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always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다? consistent 스케줄이 있는 environment란 말이죠. 그쵸? 그게 뭔데? consistent 스케줄이 뭔데? 지속적인 스케줄이 있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 아까 이제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there is always food, there 하고 있어. 지금 같은 급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거 계속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다? 컨시스턴트 스케줄이 있는 상황인 거지. 됐습니까? There will always be a time and place to eliminate.
해놓고 조건을 얘기하는 거는 without having to hold things in to the point of discomfort. 자, 요거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해 놓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eliminate 단어 뜻이 뭐죠? 이렇게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제거하다, remove, eliminate. There will always be a time and place to eliminate. Without having to hold things. 여기에 things가 뭐 대신 왔다? 똥이죠, 똥. 똥오줌. 됐습니까? Without having to hold 똥오줌. In. 어느 지경까지네요. To the point of discomfort. 어떤 지경까지? 불편할 지경. 불편할 때까지란 말입니다, 이게. To the point of discomfort. 됐습니까? 불편해질 때까지. Human companions. 쓸데없는 말 하나 놓았네. 그냥 human만 해도 될 거예요. Human companions can display consistent emotional support. 계속 consistent란 말 계속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나왔네? 자,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더라? A rather than B 입니까? A rather than B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중 이거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 이거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강조 비추 추천 비추천 rather than 앞에 엄지 rather than 뒤에 거꾸로 됐습니까? 병렬 구조 rather than 뭐 특별히 그 외에는 rather than 위에는 뭐 자세히 볼 부분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죠.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and calm. 자,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and calm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면 know what to expect가 이게 좋은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다? 'Can predict'의 의미인 거죠. 'When animals can predict' 맞습니까? 'When animals can predict'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and calm' 됐습니까? 자, 뭐 웬만한 거는 뭐 안 미루고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형광펜칠한 거는 다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끊어읽기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 뭐 것들 중 하나라고 하면 돼요. 됐습니까? 뭐의 of providing good care. 그래서 제대로 된 케어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 good care 뭐 잘 돌봐준다 라는 거는 뭐 잘 먹이기도 하고 잘 재우기도 하고 또는 뭐 학대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good care를 provide 해주는 건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aspects가 있단 말이야. 잘 주는 먹이를 잘 주는 aspect도 있고 잘 재우는 aspect도 있고 됐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good care를 providing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측면들 중 한 가지는 보장해주는 것이다.
is making sure 해주는 것이다. That 이 알아는 것을 뭐 자 여기에 왜 이렇게 생겼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일단 문법적으로 생긴 건 뭐라 그런다 여기에다가 meet을 여기다 다 빈칸 해놓고 여기에 meet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세요 하면 여기에 are being met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요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다 그렇죠. 현재 진행형 수동태죠, 이거. 비빙 PP. 지금 이제 meet이라는 동사를 아주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라든지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 수동태. 예를 들어, 현재 진행형 수동태? 예를 들어서 뭐, the cookies are being made. Are being made. The cookies are being made가 무슨 뜻이겠어요? The cookies are being made.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겠죠.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진행형 수동태라는 문법을 써야 되는 거고 생김새는 being PP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meet의 뜻이 맨날 만나다 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무슨 뜻으로 조만간 만날 거라 그랬어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다. 그래서 이때 meet의 뜻은 같은 말이 뭐다? fulfill이죠. fulfill. 아, L이 하나였나 둘이었나 지금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좀 이따 확실하게 볼게요. Fulfill 만족시키다. 맨날 만나다만 이제 알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시켜주다. 됐습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다 또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보면 보장해주는 거라 그랬으니까 뭐 providing good care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는 보장해주는 것이다. That 이하를 동물들의 요구가 동물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 필수적인 것들 요구사항들이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충족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됐습니까? 어찌시 붙어놨네. 어찌 충족되고 있는 중이다.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의 요구사항 아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난 지금 너무 아파요 좀 어떻게 좀 뭐 수의사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지금 자야 돼요 이런 것들이 animals need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충족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어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됐습니까? 충족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Providing good care 해주는 most important한 aspect 여러가지 측면들 중에서 하나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 문제 A sense of control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sense of control이 필요하다 그랬어 뭐 해석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돼있죠 조절감, 통제감 이렇게 돼있죠 통제감 됐습니까? 그러면 통제감이라 통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짓냐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렇죠 통제감 이러면 야 너 너 네가 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통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이 글 쓴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글 쓴 사람은 통제를 받고 있다 나 지금 통제 받고 있어 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누구에게도 필수적이고 like humans 인간에게도 필수적이고 동물에게도 필수적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통제감이라는 게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통제감이 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통제감이 a sense of control이 뭐를 보고 sense of control이라고 하길래 이게 want한 것도 아니고 need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want죠. 꼭 있어야 되는 건 need죠. necessary 하다고 얘기하죠. 왜 sense of control이 왜 fundamental, basic, essential, critical, crucial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그럼 so라고 하겠습니다. so. 에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더라? 여기서 끝나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가 이제 엄청나게 길어지는 문장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자, 이거 이 동물은 안 좋은 걸 겪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May experience, may have distress.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동물이길래 봅시다. Who may get enough food, but 뭐 하긴 하지만 충분한 음식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몰라. 뭘 몰라? 언제 음식이 나타날 건지. 그리고 또 뭐를 알아차릴 수 없다. 이거는 이제 see의 뜻이 notice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And can see that no consistent schedule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속적인 스케줄, 일정한 스케줄을 하면 되겠죠. Regular schedule, consistent schedule을 알아차릴 수 없는. 됐습니까?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나면 꼭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더라. 내가 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더라. 내가 화장실에 가서 똥오줌을 잘 가리면 간식을 주더라. 이게 뭐예요? 어떤 컨시스턴트 스케줄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됐습니까? 내가 식탁 다리에다가 오줌을 싸면 꼭 엉덩이를 맞더라. 컨시스턴트 스케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걸 알아차려. 그러니까 음식은 잘 먹어. Who may get animal, 이제 애니멀인데 왜 후예요?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애니멀이면 위치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그건 맞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관계대명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 동물을 뭐처럼 대하고 있어?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면 후를 얼마든지 쓸 수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너무 막, 이거 동물인데 어떻게 후야! 막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충분한 음식은 얻지만, 그러나, but can't predict, can't expect. 이런 거죠. 됐습니까? 뭔가 예측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When the food will appear and can see no consistent predictable schedule. 는 may experience distres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지금 이 문장이 왜 등장했느냐? 이 문장을 통해서 a sense of control. 이 사람이 얘기하는 sense of control, 통제감이 뭐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통제감은 뭐를 보고 통제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방학 시작하면 뭘 짜라 그래? 그렇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초딩 때는 야, 니들 계획표 짜오는 거 숙제야 했어. 계획표를 왜 짜요? 어? 계획표를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뭐야? 그게 컨트롤 받는 거잖아. 근데 계획표를 짜면 내가 좀 있다가 1시간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프레딕터블 하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그것도 컨시스턴트 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떤 컨시스턴트 스케줄이 있는 어떤 인바이러먼트를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A sense of control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언제는 막 9시에 일어났다가 언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없는 상태야? 컨트롤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들도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듯이 동물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may experience distress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we can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a sense of control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다시 볼 때는 이제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은 잘하는 짓이야, 잘못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이죠. 우리가 줄수 있다며 sense of control을 we can give. 에? 뭔 갸우갸우시야.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We can provide good care라고 얘기한 거야.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아까 sense of control은 want 한 거야, need 한 거야. 어? fundamental necessary 한 거라고.
크루셜, 크리티컬한 거라고. 됐습니까? 모함으로써 보장해줌으로써 데디아를 우리 동물들의 환경이 predictable. 됐습니까? 모하다라는 거 동물들의 환경이 어떻게 어떻다는 걸 보장해줌으로써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 인슈어링 해줌으로써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해줌으로써가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니? 그래 내가 풀어서 얘기해줄게 구체적으로 워터가 어쩌고 저쩌고 푸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똥오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항상 그 물은 같은 장소에 있어. 됐습니까? 언제는 뭐 베란다에 놔뒀다가 언제는 화장실 문 앞에 놔뒀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여기 물 있는 곳이야. 여기 밥 나오는 곳이야. 배고플 때 앞방 갔다가 베란다 밖에 나왔다가 이럴 필요 없이 배가 고프면 항상 거기 가면 된단 말이야. 목마르면 항상 거기 가면 된단 말이야. 이게 뭐야? predictable 하단 말이야. 내가 저기 가면 물이 있겠지 가 뭐가는 predictable 됐습니까? There is always food. 항상 음식이 있다.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뭐 했을 때? 우리 인간 주인들이 뭐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어? 주인 깨우니까 밤 나오네? 저 사람 깨는 거 밤에 코 골다가 막 내가 얼굴 핥아가지고 깨웠더니 밤 나온다. 깨우는 것 이꼬르 밥. 됐습니까? And after our evening walk. 그리고 또 언제? 저녁 때 산책 갔다 오면 밥. Predictable 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There will always be a time and place to 똥쌀 시간이 항상 있단 말이야. 똥쌀 시간과 똥쌀 장소가 항상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뭐 하지 않고서 자 여기 요거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have to hold 똥오줌 in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의무 표현인데 그걸 without이라는 전치사에다 넣으려니까 have to do를 동명사 형태인 having to hold things in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근데 without이니까 의무 필요 없이 hold 할 의무 없이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things를 뭐로 해석하는 거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 문장이 해석 안 된다고 해서 이 문장을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there is water, there is food 이런 얘기 했잖아. 거기에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뭔가 꼭 해야 되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고 있는 그런 식의 글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를 해석 못했다고 문제를 못 풀진 않습니다. 뭐 일단 해석해보면 항상 뭐와 때와 장소가 있다. 뭐하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뭐를 제거하기 위한 things를 제거하기 위한 똥오줌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 뭐할 필요 없이 without having to hold 똥오줌 in the body 됐습니까? 몸속에 똥오줌을 뭐 해야만 할 필요 없이 hold 잡고 있어야 될 또 똥오줌 참고 있을 필요 없이 언제까지 불편할 지점까지라는 말은 불편해질 때까지 못 참을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필수적인 건 뭐 애들이 뭐 케어해주는 거에 예로서 물 잘 챙겨주고 밥 잘 챙겨주고 이런 것도 얘기한 거고 똥오줌 자 이때쯤 되면 산책 나가면 뭐 실외 배변 좋아하는 애들은 아 우리 주인 뭐 한 이때쯤 되면 퇴근해서 집에 오던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 나 항상 데리고 나가주더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러면 왔을 때 그때까지만 참는데 좀 이따 오겠지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똥오줌 쌀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언제는 3시에 나갔다가 언제는 12시에 나갔다가 언제는 새벽 5시에 갑자기 뭐 집 어디 간다고 막 데리고 나갔고 막 싸! 빨리 싸! 시간 없어! 이러면 애들이 어떻다? 디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predictable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human companions. 자, companions. 동반자를 companion이라고 그러죠. 인간 동반자들이 can show. 보여줄 수 있다. 됐습니까? 뭘 보여줄 수 있다? consistent emotional support. 뭐를? 지속적인 감정적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란 말이야. consistent란 말을 넣어서 꾸준하게 정해진 때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지 말고 rather than 뒤에처럼 하지는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 providing love one moment and withholding love the next. 그래서 뭐 한 번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랑을 꾹 참고 withhold 뭐 하다? 참다 또는 잡고 있다 주지 않다 not give의 뜻이죠. 그러니까 막 이뻐해 줬다가 뭐 이뻐해 주지 않다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말란 말 rather than 뒤에 있으니까 비권장상 됐습니까? 자,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뭐 하게 될 때, 동물들이 알게 될 때, 뭐를 알게 될 게,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그러니까 산책 갔다 오면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내가 주인이 잠에, 휴먼 컴패니언이 잠에서 깨면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어? 잠에서 깬다고? 밥 주는 거네? 라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될 때,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and calm. 그들은 더 자신감 있고 침착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동물을 키울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빈칸 채우기의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됐습니까? 아 참, 내가 어쩌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계속 할까? 하는 김에. 그러면 답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머 타파 32번은 계속 32 아이 참네 이게 더 빠르겠다. 그래머 타파 교재 준비해 주세요. 시제 자 뭐 여러가지 시제 총 12가지 시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 완료 시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그래서 뭐 쓰임과 형태 뭐 중2 때부터 말하고 다니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she has gone to Indonesia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니까 so she is in Indonesia or she is going to Indonesia now 됐습니까? 또는 뭐 she isn't here now 결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I have written a letter in Japanese 뭐 얘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하라 그러면 그건 조금 애매하고요. 됐습니까? 근데 뭐 일단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나는 거는 경험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본어로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정도로 보이네요. 근데 뭐 완료했다 일 수도 있고요. Evan and Jude 안만 길어봤자 day 뭐 이거 틀 뭐 여기 Jude 보고 뭐 has 쓸 걸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Have known each other for 8 years.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확실해 보이죠? 계속이죠.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서로를 얼마 동안 알고 지내왔니? 8년 동안 계속 알고 지내왔다. 그래서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는 뭐던가요? 그렇죠. One another다. 뭐 그냥 서로서로 하면 될걸. 별걸 다 구분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영어는 뭐 둘 사이에서 할 때와 셋 이상 사이에서도 구분하죠. 둘 사이에서는 뭐였더라? between 전치사 between 셋 이상 사이에서는 among이었죠. 됐습니까? 서로 서로는 each other 원하더라고요. 됐습니까? 뭐뭐 사이에는 between과 among이 있다. 두 문장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Isaac bought a watch and he has the watch now. 그럼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은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aac has bought, has had the boat. 아, 야, 이거 너라고 알았어. Has bought. Okay. has had를 써도 되는데 has had를 쓰면 계속적이 되는 거고요. has bought를 쓰면 결과가 되는 거죠. so and 대신에 so를 써도 쓰고 현재 시제로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atalie broke her leg yesterday so she can't walk well now. Natalie has broken her leg.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so 보이네 노골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난 작년에 바르셀로나에 안 갔어요. I didn't go to Barcelona last year. 여기 I haven't gone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고 have pp를 같이 어떻게 쓸래? 됐습니까? I didn't go to Barcelona last yea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She has not eaten. 해도 되고요. For 2 days, she has not had, she has not eaten anything for 2 days.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the art exhibition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eard of the art exhibition? 오케이. 그래서 exhibition 같은 말은 show, 뭐 showcase 하든지 됐습니까? the art show, the art exhibition. 그럼 exhibition 하면 exhibit는 뭔지 알겠죠? exhibi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 have bought a smartphone. 스마트폰 안 써도 알겠죠.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 결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대요. 결과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결과라 그런 거야. 이게 없었으면 내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녀는 부산에서 살았다. She has lived in 부산. 뭐 BUSAN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속적이죠. She has lived in 부산.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의 현재 완료 형태를 써라. My brother has gone to Spain. 완료경험 계속 결과 결과. So he is not here now. He is going to Spain or he is in Spain now. I have already watched the movie. 완료경험 계속 결과 완료. Short time before ya. Earlier than expected ya. 어, 승빈아. Short time before ya, earlier than expected ya. 빨리야 돼. 그게 뭔 뜻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일지. 왜? 뭐 보고 그 얘기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short time before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어. I have just watched the movie 하면 되겠죠. 난 방금 그 영화 봤어. 지금 already니까 난 벌써 그 영화 봤어. 완료형 계속 걸어가지고 완료형. 그 다음에 she has not finished washing dishes yet. 뭔 얘기 할지 알죠?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맞아, 아니야? 아니다. 어, 그러면. 결과다. 그쵸? 왜 완료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결과는 일단 아니고. 완료가 아닌지. 그녀는 설거지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완료는 아니죠. 네. 그렇죠? 아니. 완료라 했지!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아 이거 난 옛 있는 걸 보고 완료 아니라는 놈들이 있는데 참 특이하다. 어? 뜻은 완료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용법은 완료적 완료하지 않은 완료적 용법이라니까! 완료하지 않았다니까 완료용법이 아닌 겁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 has just had dinner at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뻔한 거 아닙니까? 방금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먹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lost so much weight. 오케이. 그래서 그는 엄청 살을 확 빼버렸다. 냄새는 뭐의 느낌이 보입니까? 뭐 이거는 뭐라고 좀 하긴 좀 그런데 뭐의 냄새가 좀 강하다? 결과적인 냄새가 좀 난다. 뭐 완료라고 해도 틀리진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냄새가 확실하게 나나요? The plane has left for Tokyo. 그래서 해석은 그 비행기는 도쿄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얘는 아 얘도 냄새가 좀 어느 쪽이 강해 보입니까? 결과인데 완료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네요. 어떤 글 속에 들어가야지 구분이 좀 가능하겠고요. 오케이. left 도쿄하고 left for Tokyo가 다르다는 건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Lily and I, 안방기로부터 we have just arrived at the train station. Lily와 나, 우리는 방금 기차역에 도착했다. She has already sent the letter to her family. 그녀는 벌써 그녀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나는 어딘가에서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안 갖고 있어요. I have lost the ring somewhere. 그들은 아직 그 도시를 방문하지 않았다. They have haven't 하려니까 칸이 안 만났죠. Have not visited the city yet. 오케이. 그 다음에 올리버는 이미 샤워했니? 하고 싶으면 has Oliver already taken a shower? 오케이. 그래서 샤워 이미 했는지 알고 묻는 거야? 모르고 묻는 거야? 알고 묻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만약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has Oliver 그렇죠 taken a shower yet? 이미나 벌써 선생님 이거는 벌써 샤워했니 아닙니까? 이미 샤워했니나 벌써 샤워했니냐 엎어치나 매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abriel이 런던에 갔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 Gabriel has gone to London. 그냥 지금 막 공항에 도착했다. She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뭐 안 써도 되나? He had just arrived. 선생님 그 글씨 어차피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벌써 공항에 도착했니? 라고 몰라서 묻고 싶으면 Has she arrived at the airport yet? 오케이. 경험 계속. 관람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현재 완료 형태로 써라. 그래서 absent의 반대말은 present죠. 오케이. 그래서 she has been absent for a month. 오케이. 그래서 완료감 계속 결과 중에 계속 how long에 대한 대답 확실히 보이고요. 한 달 동안 결석이다. 그 다음에 너는 Alex 전에 만나본 적 있니? Have you ever met Alex before? Meet가 무슨 뜻도 있다고요? 충족시키다. 됐습니까? 아 참, fulfill 스펠링 확인해야지. 여기다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죠. 여기 만나다란 뜻도 있고 만나다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충족시키다 라는 뜻도 있는데 충족시키다 라는 뜻일 때 스펠링이 아씨 영어 선생님 스펠링도 몰라. 그치? 빠져가지고 이게 사전으로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구나. 맞네. L 하나. Fulfill. 그래서 약속, 의무, 책무를 다 하는 게 이게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Fulfillment. 이 Fulfillment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고객 뭐 주문 고객 뭐 만족시켜주는 거 Customer Fulfillment 이런 것들 뭐 커스터머 풀필먼트 하고 싶어서 뭐 별점 몇 개 주세요 하는 거 서베이죠. 그런 것도 서베이 하고 나서 그쵸? 서베이가 뭐예요? 그래서 오케이 서베이 설문조사 됐습니까? 서베이는 뭘 조사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풀필먼트를 measure estimate estimate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용 쓴다. He has never tasted the Indian food. 그는 인도 음식을 절대 맛본 적도 없다. Mr. Potter has taught science since last year. 포터 씨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과학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teached 쓰고 있다. 미친 거 아니야? 야, 티치에 가고 가 티치드야 이 새끼야 하던 선생이 저 티치드스 Mr. Potter has taught science since last year. 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Since last year 해야지 작년부터 지금까지고 how long이 되는 거고 since가 없으면 last year 하면 그냥 언제 작년에니까 단순 과거 시제랑 쓰여야 된다. 그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도 골라서 알맞을 써라. 그래서 뭐 입어 본 적 있니겠네요. Have you ever worn a blue dress? 너는 파란색 드레스 입어 본 적 있니? WORN. Where were one? 과거형은 요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모르면 써 두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전에 오토바이 타본 적 있다니까. I have ridden a motorcycle before. R I D. 아이고 R-I-D-D-E-N이냐? 오, 땡큐. 잘 안 쓰면 이렇게 돼. The woman in the lake. 그러면 뭐 수영이겠네, 뭐. Has swum in the lake since 3 o'clock. Okay, 승빈아 좀 이따가 지금 이 순간도 수영하고 3시부터 수영했고 지금 이 순간도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로 좀 바꿔줘. 알겠지? Okay. 그 다음에 Nora has not changed the password for a year. 이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된대죠. 그쵸? 그쵸? 원래 이러면 안 된대잖아.
그치? Nora has not changed the password for a year. 이렇게 하면 된대 안 된대? 어, 왜 안 된대? 무슨 뜻인데 이거? 비번 안 바꿨대요. 그쵸? 왜 안 된대요? 해킹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요즘 뭐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 사용하면 네 어느 사이트 비밀번호 해킹 당했더라 이러면서 알려주는 메일로 알려주던데 그런 메일 받으면 바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뭐 그 어디 가입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거기 공지 뭐 이제 가입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팝업창 하나 뜨면서 뭐 비밀번호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뭐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뜨거든. 그 왜 띄우는지 알아?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고. 그렇습니까? 난 분명히 니들한테 고객 니들한테 바꾸라고 했대. 어? 그럼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맨날 뭐 안 바꾼 지 몇 개월 됐습니다 바꾸세요 이러면 다음에 안 하나 다음에 하고 가죠 그냥.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야. 지들이 뭐 그 보안 시스템에 투자해야 될 돈 절약하려고 꼼수 쓰는 거야. 지들이 보안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고객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럼 그렇게 해도 뭐야 그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어? 근데 어느 당 사람들은 그걸 자꾸 해주네. 아, 그 아저씨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도 좀 살자. 어? 회사만 맨날 배부르려고. 뭐 어쨌든 they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scenery. 그들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경치를 본 적이 없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적이고요. 오케이. 뭐 벨이랑 또 뭐 소우랑 비교하겠죠. 그래서 it is so beautiful 밖에 안 되고요. It is a beautiful scenery도 되고 it is a very beautiful scenery도 되고 it is very beautiful도 되고요. 얘는 뭐 명사만 있든 형용사만 있든 명사가 있든 그냥 형용사만 있든 다 되고요. Search는 반대로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지 beautiful. 나는 명사가 있어야지 beautiful로 꾸며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어순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Scenery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View가 있겠죠. 경치. 헤이. 누가? How long? Whom? 그래서 I haven't seen her 하면 될 텐데 칸수가 안 났네. Not seen her for several days. Several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뭐 의미적으로 얘하고 통 얘보다는 좀 많은 느낌이다. A few보다는 좀 많은 느낌이고 many보다는 적은 느낌이 several이라는 숫자의 느낌이다. A few랑 several이랑 many는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쓸 수 있는 수량 형용사였고요. 루시는 파리에 한 번 가봤다. 루시 has gone to Paris once 하고 앉았네. been 무슨 루시 has gone to Paris야 이놈 시키더라. 어? 한번 가버려서 여기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on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 How many times has Lucy been to Paris?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경험인데 무슨 gone to야? 됐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틀립니까 이걸? 이런 단세포 동물들 같은 놈들. 어? 가본 적 있다. 어? 가다 고. 어? has gone to. 뭐가 틀린지 모름. 헤이, 단세포 동물. 야메바 같은 놈들. 응?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이 내린다. It has snowed since last night.
그 다음에 대니엘은 그 책을 세 번 읽어봤다. Daniel has read the book three times. 됐습니까? three time이라고 한 사람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됐습니까? 단서대죠. 그들은 7월부터 지금까지 그 기숙사에 살고 있다. They have lived in the dormitory since July. 됐습니까? 이러고 지나가면 지인이가 막 불안하죠. 그렇잖아. 이러고 지나가면 지인이 막 불안하잖아. 안 불안해? 어? 아 선생님. 그래서 바꿔주세요, 승빈. 아 모르고 있었다. 더 워먼. 3시부터 수영을 했고 지금 이 순간도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해달라니까. 배 아픈 아저씨. 헤즈. 어. 헤즈 스웜. 인더 레이. 뭐가 다른데? 너 의무적으로 이제 배가 좀 그만 아파야 되겠다 야. 아니 요즘에 안 늦게 많이 먹으면 아유 누나가 자꾸 맥주 한잔 하재? 아니요. 어. The woman has been swimming. 네? 내가 지금 무슨 문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현재 진행형. 어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 어? 너 언제 옹알이 벗어날래? 문법 제목 옹알이. 어? 옹알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고1이면 이제 문법 제목 옹알이는, 어? 졸업하세요. 어? graduate from 문법 제목 옹알이. 어? 제목을 말해, 이제. 왜 말해야 돼? 왜 이런 얘기 하는 걸까, 쌤이? 그래 쌤도 자 이 부분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생겼다 왜 수임이란 녀석이 빈칸 쭉 해놓고 이 자리에 수임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세요 단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사용하십시오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has been swimming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로 넘어갑니다. 아니네. 지 맘대로. 어.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을 해야 되네.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써라. 요렇게 생긴 거 있고 요렇게 생긴 거 있고 요렇게 생긴 거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죠. 뭐 얘는 뭐 안 넣었지만. 됐습니까? 이 얘기 왜 미리 하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더라? 계속이라고요. 이름에도 벌써 됐습니까? 진행이란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for 6 hours. 오케이.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누구누구 보고 세 문장으로 뽀개달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그쳐나? 맞지 그치 네. 어. 그쵸? 딱 한 번 내려쳤는데 세 조각이 탁 나는 거야 그치? 그동안은 딱 쳤을 때 두 조각 나는 것만 주로 했는데 그치? 세 조각 낼 준비 됐지? 야 씨 태권도 몇 년 배웠으면 어? 태국에서 고려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격파 딱 뭐 기왓장 하나만 격파할래? 어? 이제 지금쯤에 한 10장 정도 격파해야지 됐습니까? 격파하는 시범은 지난 시간에 다 보여줬잖아 어. 다 써놨고 필기해놨고 그치? 맞지 그치 어. 그럼 공부를 정성껏 좀 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been studying French since childhood 하면 되겠죠. Okay. S-T-U-D-Y-I-N-G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어를 공부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얘는 여기 있었구나. 얘는 여기에 얘가 있었던 거구나. 어쩐지 뭐 How long 여기 있네요.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Have you been working here?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을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따 길다. 우리말에 뭐가 없다? 현재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y have not been learning anything for 3 years. 왜 그랬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에 Has she been playing outside until now?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큰딸내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20살이라고 11시 넘어서 막 들어오고 술 냄새 막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고 막 아 아빠 나 오늘 한 병 반 마셨는데 안 취했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유미식이 어떡하지 이거 니도 좀 있으면 그런다니까 뭐? 지인이 왠지 잘 마실 것 같은데 아니다 지우가 더 잘 마실 것 같다 둘이 또 술 내기 하는 거 아니야? 승빈이는 글쎄 술 별로 즐길 것 같진 않아 어? 오해십니다, 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 문장의 뜻은 그녀가 지금까지 밖에서 놀고 있는 중이냐라고 묻는 거죠. 아까 나갔는데 내가 3시간 전에 나갔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도 놀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네가 골라, 승민아. 1, 2, 3, 4, 5 중에 하나. 3번만 빼고 골라주세요. 미안. 3번 좀 재미가 없잖아. 어차피 네가 하기 의무문화에서 하기도 더 힘들 거고. 3번 해볼래? 아, 아니다. 1번을 하겠다. 오케이. 1번 하라 그러고 해놓고는 좀 있다가 1번 했으니까 그러면은 2번도 해봐라. 4번은 뭐 비슷하니까 놔두고. 뭐. 알았어. 자 1번 해보자 그래. It started raining 6 hours ago. 무슨 시제고 해석은? 4번 시제고 그건 6시간 전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It has rained for 6 hours. 무슨 시제고 해석? 현재 과거 시제. 네, 현재 완료 시제고. 그 해석은 6시간. 6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 It is raining now. 무슨 시제고 해석? 현재 진행형 시제고. 비가 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진짜? 네. 알아. 뭐 요런 변화 조심해야 되겠죠? 6시간 전에 내렸다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러니까 얘랑 잘 놀죠 됐습니까? 얘는 How long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적용법이고 진행형이고요 그러면 요거랑 좀 다른 I have been studying French since childhood는 네가 해봐 I I 구경할 때는 뭐 내가 다 하는 거 같죠 그쵸 해봐야 된다니까 직접
꼭 구경만 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아빠 차 몰고 나와갖고 이제 사고 내잖아. 카트라이더랑 똑같을 거야. 나 카트라이더 졸라 잘해. 막 이러면서. 응, I. I have. Have. 아, 진행형 문제. 아니 순서대로 해야지 뭘 진행형부터 해. I have. 아. Hav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 started learning French. 다음 뭐 할까? 얘는 마이를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In my childhood, 나는 내 유년기 때 프랑스어 배우는 것을 시작했었다. 그 다음 문장. 그 다음부터 I have learned. 아이고 H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 위에. 다음 마지막 문장은 I am. 됐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안다 그랬다? 안다 그랬어. 오케이. 안다 그랬다 너.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되죠? 네. 그쵸. 줄리 has been eating lunch for 2 hours.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Billy has not been exercising outside since last week. Exercising. 그 다음에 has Olivia been cleaning the house all day? 결벽증인가? Sam has been talking about air pollution for an hour. 그린피스인가? 그린피스 알죠? 그린피스 몰라? 아, 그린. 이건가? 몰라 그린피스? 뭔데? 광고에 가끔 나오는데. 전쟁 같은 거. 아, 전쟁. 니들 어 곧 뭐야 모의고사나 어 지문으로 그린피스 얘기 나오면 어떡할래? 뭔데 그게 초록색 평화 막 이러고 앉았다니까. 어 극단 약간 좀 강하게 어 폭력까지 좀 써가면서 환경 보호하자고 하는 환경 보호 단체. 어 얘들이 주로 이제 어느 나라랑 마찰이 심하냐? 일본이랑 마찰이 좀 심합니다. 왜? 일본이 세계 최대의 무슨 국가? 폭염 국가라서. 고래잡이. 됐습니까? 또 폭염수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고래잡이 제일 많이 한다고. 됐습니까? 이제 승비도 아니구나. 너도 중독에서 중독 올라가는 거 아니구나. 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ollute의 뜻은 오염시키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ter has been saving money for a week to buy a concert ticket. 오케이, Peter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금했고 지금도 저금하는 중이다. 일주일 동안 콘서트 티켓 구입하기 위해서. Sam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 오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는 중이다. Olivia는 하루 종일 집 청소하고 있는 중이니. Billy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밖에서 운동 안 하고 있는 중이다. Julie는 2시간 동안 점심 먹는 중이다. 뭐지? 2시간 동안 먹을 만한 점심이 있나? 코스 요리. 와우. 크나? 난 우리 가족들이 맨날 아빠랑 왜 밥 다 먹자마자 자꾸 가자 그래? 좀 앉아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지. 아,
좀 애가 머슴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 오케이, 승빈이는 오전 내내 자고 있는 중이니 has she been sleeping all morning? 왜? 어제 생각나? 그 다음에 we have been planning this trip for 4 months. planning 할 때 n 두 개 쓰는 건 기본인 거 알고 계시고, 그들은 그를 5시간 동안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they have been finding for him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있다를 5시간 동안 하고 있어? 어? 여기 있네 찾았다를 5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예? 맨날 find 찾다래. 어? 제발 어딨지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어딨지? 두리번. 나는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화통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니 얘긴가? I have been talking 쓸래? I have 어? 뭐 쓸래? 동사는 뭐 쓸래? 정해봐. 동사 뭐 할래? 어, talking 쓸래? 그러면 I have been talking on the phone for an hour. 뭐 이렇게 하든지 뭐 I have been making a phone call 하든지 뭐 talk on the phone 뭐 제일 많이 쓰이는 뭐 아주 노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은 6월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they haven't 합시다. been building the library since June. They haven't been building the library since June.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완료의 쓰임과 형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됐습니까? 여기도 가야지.